뿅. 아이, 눈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. 이 남쪽 분들은 이렇게 눈 구경하기 힘들죠. 그나마 날씨가 따뜻해서, 오후에는 날씨도 추워지고 바람 불고 하우스 무너질까봐. 아, 얘는 지금 쓰러졌네요, 저기 나무가. 아, 이게 지금 이 눈무게 때문에, 네, 꺾였어요. 아, 유리 난농원은 잘 서 있네요. 아, 여기 아무도 가지 않은 길, 그죠? 제가 이게 시골에서 눈이 오면 여러분들 뽀드득 뽀드득 제가 경운기 발자국을 만들고 가고 있습니다. 이야, 지금 여기 그 백과수원 망쳐놨던 거가 아 무너졌네요. 야, 피해가 꽤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게 백과수원인데 나무가 꽤 부러졌을 것 같습니다. 어허, 저기 여기도 나무가 부러졌네요. 아, 이게 나무가 부러졌어요. 앵도나무 이거 30년 된 건데 이쪽에 안전이 주저앉았네요. 자, 그래도 동심으로 돌아가서 경운기 발자국 뽀드득 뽀드득, 그죠? 경운기 발자국을 내고 그랬었는데, 아, 아마 그 역대급으로 많이 왔어요. 눈이 역대급으로 많이 왔어요. 아, 그래도 여기도 이제 나무가 작살나무가 착살났네, 완전히. 아, 지금 저게 여기 이제 아랫집 관리사인데 거의 한 25cm? 최소한 20cm는 온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 많이 온 것 같아요. 제가 한 번은 그때 많이 와가지고 하우스 위에 올라가서 눈을 치웠어요. 근데 그거는 불가능해요. 칠 수가 없어요. 자연의 힘은 자연 앞에서는 그냥 순응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. 아, 오늘 하우스도 망가지고. 아, 참 쉽지 않은 하루였어. 이게 우리 나무하분들 이거 들어가야 되는데, 그죠? 이 와중에 참새는 신났네. 지금 눈꽃이 이게 낭만적으로 보이지가 않으니 이거 참. 아, 우리 차는 시동이나 걸리나 모르겠습니다. 움직이질 않아서. 가수원은 피해가 꽤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가 지금 눈, 그 이제 까치들 못 들어오게 망을 친 것 때문에, 그 망 무게 때문에 사실은 가운데가 많이 주저앉았네. 아이고야, 참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. 뭐든지 과하면, 아, 이게 뭐 명색이 첫눈이라는데 너무 많이 왔습니다.
온도가 얘네들이 녹으면서 왔기 때문에 이 정도 쌓이지는 않았는데 대신에 무겁죠. 눈이 아 완전히 폭석 주저앉았습니다. 지금 나무들이 지금 가지들 많이 부러졌을 것 같네요. 멀리 산을 한번 그래도 저도 직접적인 피해는 면했으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눈꽃 한번 보시라고 조금 더 제가 저기는 지금 줌을 한 3배 정도 당겨 볼게요. 아, 10배 당겨 보겠습니다. 아, 아마 오르긴 해도 산에도 나무들이 많이 부러졌을 듯합니다. 아, 전부 단풍이 들어가지고 이제 잎들을 떨구고 있는데. 아무튼 여러분들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. 새얼농부였습니다. 뿅!